먼저 주황색 상의를 입은 중국 팔계장 고수 리징하 중국 팔계장의 거물 왕사부에게 팔계장을 직접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양선수 그동안 설전을 벌여온 만큼 감정이 많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자오둥이 떼어내고 있습니다. 자, 원투 들어갑니다. 90도 인사로 반격했고요. 자, 링으로 돌진합니다. 오늘은 팔계장 고수 대 치과의사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심판은 시샤오둥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샤오둥은 중국 전통 쿵푸가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무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태극권, 영춘권, 이합태, 점일고수 등 수많은 전통 무술가들과 대결을 벌여서 자신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을 했죠. 그동안 중국 내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요. 정말 소신 있는 사나이죠. 중국 무술이 최고라고 믿던 중국인들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시샤오둥의 출국 금지와 자국 내 대결을 금지했고, 수많은 협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샤오둥의 이런 노력 때문인지 그동안 최고라고 믿던 중국 전통 무술가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촉발시킨 시샤오둥은 각종 대결의 심판으로 초청될 정도로 가짜 무술가 판별사로 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런 대결 중에 하나인 중국 팔계장 고수와 일반인 치과 의사이자 복싱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주황색 상의를 입은 중국 팔계장 고수 리징하 선수. 어려서부터 형의권 팔계장 등 각종 쿵푸를 수련했고, 중국 팔계장의 거물 왕사부에게 팔계장을 직접 사사받았다고 합니다. 베이징 스차이 체육대학에서 중국 우슈 및 산타도 수련했고, 중국 무술 공인 6단이고요. 베이징 무술협회 팔계장 특별위원회 부국장으로, 어렵죠? 베이징 무술협회 팔계장 특별위원회 부국장으로 각종 대회 심사위원 및 쿵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중국 팔계장의 거의 고인물 쌍고수죠. 자, 오늘의 대결 상대 중국 치과의사 장제뉴 선수. 취미로 복싱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고요. 복싱을 제대로 한 지는 6개월도 안 됐다고 합니다. 양 선수 중국 인터넷 소셜미디어 격투 갤러리에 활동 중인데, 중국 무술 실전성에 대해서 논하다가 서로 설전까지 벌이게 되었고, 양측 주장 지지자들까지 편을 나누어서 싸우게 되는 등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실제로 만나서 대결을 해보자고 합의했고, 시샤오둥을 심판으로 초빙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황색 옷이 팔계장 고수 리징하, 빨간색 트렁크가 일반인 복서 장제뉴입니다. 경기 룰은 펀치 공격만 허용된 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엉거주춤 자세로 다가갑니다. 리징하. 자, 먼저 펀치 날려보는데, 자, 반격하죠. 자, 펀치 들어갑니다. 갑자기 90도 인사하는 리징하. 이 와중에도 예의가 바르죠? 요즘 인사를 잘 안 하는 세태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징하. 양 선수 뒤안컷 써 링에 걸렸고요. 시샤오둥이 떼어내고 있습니다. 양 선수 그동안 설전을 벌여온 만큼 감정이 많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자, 스탠딩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리징하 열받은 것 같죠? 상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재기하는데 다시 90도 인사 장렬. 지금 한국 예절원 강사 자리를 노리는 것 같고요. 천이시면 펀치 날립니다. 자, 어제 꿈자리가 좋았는지 과감하게 날려봤고요. 기술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천이시면 펀치 교보지에 보는 것 같고요. 팔계장 고수인데 팔계장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팔계장 보신 분 있나요? 암튼 펀치 날립니다. 자, 펀치로 몰아붙입니다. 리징하. 자, 원투 들어갑니다. 90도 인사로 반격했고요. 자, 링으로 돌진합니다. 리징하. 갑자기 링을 껴안고 키스까지 하는데요. 자, 리징하 헛게 보이나요? 자, 술자리 길어져서 새벽 4시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도끼는 뜨고 쳐다볼 때 사용하면 좋은 기술이죠. 리징하 경기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예, 90도로 인사 잘하기, 와이프 화 풀어주는 법 등 생활 속 실전 꿀팁 대방출했죠. 자, 재기합니다. 자. 리징하 경기 중인데도 꼿꼿이 서 있죠. 거북목 있는 사람들은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본인이 공격하다가 앞으로 자빠집니다. 펀치가 살짝 걸렸나요? 예. 다시 보시면 글쎄요, 펀치 맞은 것 같지 않았는데 암튼 좀 다운됐습니다. 리징하 일어나긴 했는데, 자, 카운트 다운 하면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시샤오둥.
일어나서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샤오동 경기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경기 포기합니다. 리징아 지금 부상을 핑계로 경기를 포기했고요. 경기 전부터 부상을 입은 채로 경기 임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중국 고수들 뭐 경기에 패배한 이유가 다들 하나씩 있죠. 저런 거 알려주는 학원이 있는 것 같고요. 치과의사 일반인 복서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손을 들어주죠, 시샤오동. 뒤에서 야유를 보내는 뒤진거치 관중들. 시샤오동 마이크를 잡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대결을 해야 실전성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고 쿵푸 지지자들에게 일침을 가했고요. 네, 아무튼 뭐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오늘은 중국 8개장 싹고수 대 아마추어 복서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